여러분 안녕하세요. 레딧 잇 비 에센셜 해나 해리슨입니다. 오랜만에 찾아뵙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여름방학이 시작이 되었어요. 루틴이 약간 이제 조금 느슨해지다 보니까 영상 찍을 시간을 찾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오늘은 운이 좋게 남편이 아이들을 데리고 잠깐 나가줬어요. 그래서 지금 그 시간에 이 유튜브 영상을 찍게 되었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공유할 이 주제는 놓치시면 정말 후회할 만큼 중요한, 여성분들이라면 다 관심이 있을 이 피부 건강, 얼굴 건강에 도움이 될 페이스 세럼을 공유를 할 건데, 이 페이스 세럼은 여러분 그냥 세럼이 아닙니다. 정말 좋은 오일은 다 들어간 캐비아 세럼이라고 불리는 페이스 세럼인데요. 이 세럼의 출처는 제가 속해 있는 이 그 커뮤니티에서 기능의학 닥터이신 닥터 조지라는 분에 의해서 만들어진 레시피고요. 캐비아 세럼에 들어갈 오일이 꽤 됩니다. 꽤 되고,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사용하는 그 에센셜 오일은 한국이랑은 또 달라요. 조금 농도도 짙고, 이 레시피를 보면은 강한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제 식으로 조금 변형을 해서 만들 거고요. 오늘 필요한 오일들을 제가 간단하게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리는 오일들이 전부 다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되는 그런 오일들인데, 짜란! 오늘 페이스 세럼, 캐비아 세럼에 라인업된 오일들입니다. 시다우드가 필요하고요. 코파이바, 그린 만다린, 샌다루드, 블루텐지, 로즈 오일, 그리고 자스민 오일이 있으면 자스민 오일을 사용을 하셔도 좋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자스민 오일은 없기 때문에 자스민 터치, 네롤리 터치, 그리고 프랑켄센스, 야로우 폼이 필요하고요. 캐리어 오일 대신에 이 지금 닥터분이 쓰신 그 베이스는 버라지 컬렉션의 이 이모텔 세럼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없거든요, 지금 이게. 그래서 저는 캐리어 오일로 대체를 할 건데, 이 그레이프시드 오일, 포도씨유, 모공을 막는 숫자가 되게 낮은 포도씨유와 로즙 오일을 사용을 해서 캐비아 세럼을 오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레시피를 그대로 따르면 보통 그냥 이런 10ml 사이즈의 롤온이 필요한데요. 저는 지금 이 조금 강하다고 생각이 돼서 30ml 사이즈로 바꿔서 할 거고요. 이 야로우 폼을 제외한 각각의 오일들을 15방울씩 이 30ml 스포이드 병에다 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시다우드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여드름성 피부에 도움이 되는 오일이에요. 건성 피부, 여드름성, 그리고 아토피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 이 시다우드를 여드름성에 사용을 할 때는 코파이바 또는 티트리랑 사용을 같이 하셔도 좋습니다. 15방울을 넣어 볼게요. 코파이바 에센셜 오일을 15방울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코파이바 같은 경우도 항산화, 항염의 대표적인 그런 특성을 가진 오일로 여드름성이나 건성, 그리고 피부 노화나 상처 등에 상당한 도움이 되는 그런 오일이죠. 그린 만다린 오일입니다. 그린 만다린 오일은 아직 막 이렇게 유명하지 않은 그런 오일인데, 이 그린 만다린 오일이 주는 이점이 정말 다양한데, 제가 조만간 유튜브나 저의 그 클래스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15방울을 넣을 거고요. 피부, 그 지성 피부, 그리고 스트레치 마크, 노화로 인해서 생기는 검버섯 등에도 큰 도움이 되는 오일입니다. 그리고 샌다루드,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는 이 샌다루드, 피부 건강에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오일 중에 하나인데, 샌다루드 같은 경우도 잡티나 얼굴의 잡티, 상처, 그리고 피부 힐링, 재생 등에 도움이 되는 오일이죠. 15방울을 넣을게요. 정말 피부에 진짜 많은 이점을 주는 그런 오일 중에 하나인 건선 등에도 도움이 되고요. 호흡기에도 도움이 많이 되는 블루텐지 오일을 15방울을 넣을 건데, 블루텐지가 주는 색깔을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게 되게 강한 약간 곤색빛의 그 블루색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건 그래서 좀 마지막에 넣도록 하고요. 프랑켄센스 오일 롤리 또한 여성 건강에 상당한 도움이 되고, 피부 건강은 말할 것도 없고요. 한 담의 오일이라고 불리는 이 자스민 오일 또한 막 쭉쭉 들어갑니다. 지금 이번에 막 한국 마켓에서 컨벤션 키트로 출시가 된 이 야로우 폼 오일을 30방울을 이 안에 넣을게요.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로즈 오일은 제가 6방울 정도만 넣었습니다. 워낙 고가 오일이라서. 블루텐지 오일 여러분, 15방울 넣어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미 블루색이에요. 이미 블루색인데, 이거를 넣게 되면 완전히 블루로 바뀌겠죠? 로즈잎을 반을 채워줄게요. 그리고 마무리를 포도씨유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 아, 됐습니다. 자, 이렇게 이 상태에서 뚜껑을 닫고 흔들어 줄게요. 진짜 프레셔스한 캐비아 세럼이 완성되었습니다. 예! 제가 지금 사용하는 것도 블루텐지랑 야로폼이 다 들어가 있는데 이런 색은 아니거든요. 지금 이게 아무래도 조금 더 고농도이기도 하고 어떤 느낌이 얼굴에서 날지 진짜 궁금한데 한번 살짝 발라볼게요. 이 등에다가 해볼까요? 이런 느낌이 납니다. 여러분 진짜 와 이거 지금 제가 쓰는 세럼이랑은 또 다른 느낌이네요. 향도 진짜 좋고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너무 좋습니다. 지금 이쪽은 안 바른 쪽입니다. 안 바른 쪽이고 이쪽은 바른 쪽인데 얼굴에 살짝 한번 발라볼게요. 표현이 안될 만큼 진짜 좋습니다, 여러분. 제가 유튜브에서도 제가 글로잉 세럼이랑 몇 가지 세럼을 공유를 했는데 그거랑은 또 다른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된 듯한 그런 느낌의 세럼입니다. 지금 제가 그레이프시드랑 로즈 오일을 이용해서 이 세럼을 만들었는데 만약에 이 이모텔 버라지 컬렉션의 이모텔 세럼으로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살짝 듭니다. 이 텍스처가 느낌이 진짜 고급진 느낌이에요. 보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막 너무 과한 느낌도 없고 부족한 느낌도 없고 진짜 딱 맞는 여러분들께 여성들이라면 누구나 다 써볼 만한 가치가 있는 제품인 캐비아 세럼을 도테라의 천연 에센셜 오일을 이용해서 만들어 봤는데 도움이 됐길 바라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 그리고 구매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타고 저한테 오시면 되고, 인스타그램에서 제가 매주 저의 그 파트너들과 라이브를 일주일에 두 번씩은 하고 있습니다. 최소 두 번씩은 하고 있으니까, 아직 인스타 팔로우 안 하시는 분들은 인스타 오셔서 적극적으로 팔로우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는 또 다른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Thanks for watching, guys. Bye!